안녕하세요, 첼시팬 여러분. 앙크TV입니다. 오늘은 웨스트햄 대 첼시, 첼시 대 웨스트햄의 프리미어리그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 후반을 나눠서 볼 거고, 전반 후반에 안 되는 점은 비슷합니다. 첼시가 어떤 점에서 잘 안 됐고 어떤 점에서는 좋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부터 보시겠습니다. 전반 라인업을 먼저 보셨을 때 전반 라인업을 먼저 봤을 때는 제가 의아했던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웨스트햄은 전형적으로 피지컬을 이용하고 안토니오부터 시작해갖고 좀 전체적으로 높이와 제공권과 피지컬을 이용하는 팀인데 텐센의 기용이 조금 의아했고요. 물론 그간의 텐센의 폼이 좋았다곤 하지만 주말에 기용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거 1번이었고요. 타미가 나왔다는 겁니다. 타미 같은 경우에는 좀 폼이 너무 좋지 않다라는 모습을 레스터전도 그렇고 조금씩 조금씩 보여줬기 때문에 지루 선발, 좀 등져줬고 퍼스트 플레이가 되는 지루가 나왔을 때 좀 더 효과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건 램파드 감독은 웨스트햄의 뒷공간을 노리는 그런 침투 능력이 좀 더 있는 타미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바클리가 나온 것도 그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좀 공격적으로 빠르게 좀 횡패스나 이런 걸 이용해서 바클리가 최근 공격력 그리고 중거리 능력이 좀 좋기 때문에 게다가 레스터전은 침투까지 하면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걸 노린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램파드 감독의 생각이 어쨌든 전반전에는 완벽하게 웨스트햄에게 졌습니다. 웨스트햄은 전형적으로 안토니오 하나 정도를 최전방에 놓고 뒷공간을 이제 비우는 식인데 문제는 알론소와 텐센과 루디거에 있었습니다. 알론소가 많이 올라갔을 때 안토니오를 텐센과 루디거가 맡아야 되는데 주로 루디거는 좀 앞으로 나오고 텐센은 뒤를 나오다 보니까 루디거가 벗겨지는 상황에서 피지컬적으로 안토니오를 막아줘야 되는 선수는 텐센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주마가 아닌 텐센이 막아타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전반 내내 안토니오에게 조금 밀리는 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텐센은 오늘 경기에서는 굉장히 파이팅 넘치게 안토니오를 쫓아가면서 뺏는 것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빌드업을 잘 가져가려고 노력한 것도 있지만 패스 미스를 떠나서 안토니오를 마지막으로 마킹해야 되는 게 알론소도 아니고 루디거도 아닌 텐센이었다는 점에서는 착오가 있었다고 봅니다. 오히려 주마가 뒷공간을 커버해주는 역할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특히 루디거는 오늘 나가서 끊어준다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안토니오에게 벗겨지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반칙이나. 그렇기 때문에 루디거 텐센의 폼은 수비적으로 봤을 땐 아주 엉망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여전히 플리식이 부상이 아니고 폼은 굉장히 좋다라는 걸 보여줬고 윌리안도 한창 좋았을 때 폼까지는 아닙니다. 좀 잘 됐을 때 폼은 아니지만 어쨌건 왕성한 활동량을 가져가주면서 좌우에서 윙어로서는 톡톡한 활약들을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코바치치가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웨스트햄이 득점을 하지 못했다면 그리고 첼시가 많은 득점을 해놨다면 코바치치가 나와서 경기를 좀 깔끔하게 정리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피지컬적으로 좀 약한 캉테, 전체적으로 제공권이 약한 캉테, 바클리도 좀 헤매다 보니까 코바치치 바클리는 같이 나가게 됐습니다. 물론 전반전에 알론소의 뒷공간을 메워주려고 좀 빠르게 협력 수비를 가져가줬던 모습은 좋았지만 코바치치 역시 피지컬적으로 조금 뭐 압박감을 느낀다 그래야 될까요? 부담감을 느낀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모습 때문에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공수 연결에 대한 장점을 좀 많이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 웨스트햄전은 어쨌건 첫 번째 골은 뭐 VAR로 이제 취소가 됐고 플리식이 이제 PK를 만들어내면서 본인의 개인 능력으로 PK를 만들어내면서 윌리안이 골을 성공해냈습니다. 오늘 윌리안은 두 골이나 성공해냈네요. 전체적으로 그런 모습은 좋았지만 막판에 루디거의 실수는 정말 명확한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딱 그렇게 먹혔었는데 코너킥으로 해서 세트피스로 해서 먹혔었는데 또 한 번 세트피스를 내준다는 것 자체가 수비시에 너무 앞만 보고 수비한다 그래야 될까요? 조금 더 걷어내는 행동이라든가 그러니까 굳이 우리 선수를 주지 않더라도 좀 걷어내는 행동이라든가 이런 걸 보여줬어야 되는데 정말 캉테가 커버를 이게 안토니오나 이런 다른 공격수가 들어올 수 없게 커버를 맡아줌에도 불구하고 왜 코너킥을 줘서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지 루디거의 판단 미스가 굉장히 뼈아팠던 전반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전은 1-1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후반전은 거의 진퇴양난입니다. 저 공격은 아예 되지도 않고 오히려 수비적으로
7.5 대 2.5로 아예 웨스트햄이 공격에 나서면서 안토니오가 오히려 한 골을 넣어버립니다. 그래서 2대 1로 역전이 되는데 안토니오의 공격 능력은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타미는 전반 후반 정말 뭐 이렇다 할 침투? 그리고 뭐 퍼스트 플레이? 그렇다고 뭐 드리블을 잘하거나 아니면 뭐 볼키핑을 잘해서 내어주거나 어느 거 하나 잘 되지 않았지만 안토니오는 전방에서 뭐 버텨주고 뭐 때에 따라 자신이 득점해줘야 되는 정말 간결하지만 가장 필요로 하는 웨스트햄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가져다 준 스트라이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독의 지시가 단순하건 체계화됐던 램파드 감독이 타미에게 많은 지시를 내렸고 모에스 감독이 안토니오에게 뭐 간단한 지시를 내렸어도 해내느냐 못해내느냐에 따라서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갈릴 수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램파드 감독이 무언가를 딱 느끼는데 빨리 느낀다는 겁니다. 60분이면 꽤 빠른 교체입니다. 물론 지루가 선발로 나왔더라면 주마가 선발로 나왔더라면 경기 결과는 많이 달라졌을 거라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하지만 60분에 지루가 나왔고 바클리가 나가면서 치크가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높이가 향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웨스트햄이 부담감을 느끼는 모습들이 종종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파울도 나왔고 윌리안이 골을 넣게 됩니다. 정말 원더골이라고 생각했고 그때까지만 해도 2대2 최근에 첼시 흐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재개 후 계속 승리만 거둬왔기 때문에 역전을 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뭐 희망을 가졌지만 오히려 웨스트햄의 그 교체 전술이 먹혀 들어가면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마지막 골 같은 경우에는 아무 생각이 없는 수비의 느낌이었습니다. 이건 비난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글자 그대로 옵사이드 위치를 낮춰갖고 올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 선수를 제대로 마킹하기 위해서 루디거가 좀 내려온 느낌도 아니었고 그냥 우왕좌왕하다 먹힌 느낌이었거든요. 웨스트햄이 그거를 뭐 빌드업을 하기 위해서 빠르게 이게 키패스를 넣어줬다는 느낌이 아니라 공격 시에 걷어낸 느낌이거든요. 근데 안토니오가 조금 제대로 내어주고 이렇게 득점이 들어갔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왜 수비를 많은 첼시 팬들이 왜 수비를 자꾸 강조를 하는지 공격은 이제 됐다 수비를 강조하는지 하베르츠보다는 뭐 센터백 뭐 소윤지라든가 레스터에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가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뭐 알론소는 솔직히 지금 같은 경우에 알론소는 이제 뭐 7엘이 됐든 뭐 어떤 선수가 됐든 얘기라도 나오는데 센터백은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말 시급하게 매물을 찾아야 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80분에는 이제 안토니오가 들어와서 케파가 선방한 걸 기억하실 겁니다. 80분쯤에 그때도 텐슨이 너무 멍하게 놓치는 감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빌라전 이후로 조금 나아졌다고 전반전에 칭찬하려고 하다가 글쎄요 그렇게 저는 다른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루디거의 폼도 너무 내려가 있고 그냥 이제 경기가 조금 몇 경기를 치르면서 그냥 숨통이 튄다 그래야 되나요? 90분을 뛸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을 뿐 폼은 절대 올라오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고무적인 건 플리식의 폼 그리고 지루가 들어갔을 때 달라지는 경기 양상 그리고 이제 캉테가 3선에 제대로 위치하면서 그나마 그나마 정말 안 좋은 우리의 수비를 좀 마킹해주고 있다라는 점 빼고는 없습니다. 17년 만에 웨스트햄에게 더블을 당했는데 그런 얘기를 해주신 분이 있어요. 뭐 맨시티도 잡았고 리버풀도 잡았고 빌라도 잡았고 이렇게 잘 나가다가 꼭 중요한 순간에 되게 약팀에게 발목 잡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올 시즌에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첼시는 그렇게 뭐 이례적인 사건도 아닙니다. 새로운 유니폼을 입고 웨스트햄이라는 맨시티보다는 비교적 약팀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원정에서 패배를 하면서 첼시는 맨유의 추격을 허용하고 레스터를 추격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우리를 치고 나갈 수도 있고 레스터는 더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기껏 맨시티를 잡고 이런 식으로 승점을 잘 쌓아놓고 엄한 데서 승점을 잃어서 유로파로 가버리는 정말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걸 분명히 명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많은 승리를 거두면서 저도 기분이 좋았고 많은 첼시 팬들에게 기쁨을 줬지만 경기력은 그때마다도 문제가 있었다는 거 제가 지적을 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문제가 있었다는 거 그리고 첼시의 수비력은 글쎄요 오늘 같은 경기에는 안토니오가 나온다는 게 너무 불보듯 뻔한 일이었기 때문에 주마가 나왔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끝까지 지울 수 없으면서 경기를 끝까지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첼시가 갈 길 바쁜 첼시를 웨스트햄이 잡아버린 골이 됐고, 다행인 건 맨시티전을 이기면서 맨유의 추격을 허용하지도 레스터와 간격이 너무 크게 벌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레스터가 패배하면서 1점차를 유지했고, 대신 맨유가 조금 치고 올라오는 이 3, 4, 5위가 되게 각축전이 돼버렸다라는 그런 소식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침에 재밌는 경기, 이길 수 있는 경기, 뭐 2대2까지 가면서 이길 수도 있었는데 패배해서 정말 안타깝고요. 저도 나쁜 소식을 전해드리는 거에 대해서 조금 씁쓸한 감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스! 그렇지, 패널이야. Oh, I'm more.